까지 봤죠? 이제 권리 변경 등에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거기 갚구나 을구하는 등기 중에 권리 변경 등이라고 했죠? 아까 공동 신청한다 했죠? 그리고 부기 등기가 원칙이다. 이 원칙이란 말은 예외도 있다는 얘기죠? 주등기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부기 등기가 원칙인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을 때 등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밑에 보면 권리 변경, 경정, 권리는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이 네 가지에서 다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말? 등기상 이해관계. 요것만 제 설명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만 한 문제 딱 나오고 또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는 무엇이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 요 이해란 말이 뭐예요? 이해. 예? 이해. 이익이 되거나 손해되거나 이런 말이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만 사실은 이익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해가지고 등기상 해관계 할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상 이해관계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 요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상 이해관계이 되려면 요건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첫째, 요거는 첫째가 뭐냐.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돼. 기록. 기재되어 있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양립 가능성. 세 번째,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 관계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이해 요건이 충족이 됐다면, 이 사람의 승낙서가 문제돼. 승낙서. 승낙. 이 요건 충족 안 되면 이해 관계는 자체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승낙서 문제되는 등기가 네 가지 등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가, 권리의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 변경 경정은 원시형이나 후발적인 차이밖에 없어요. 권리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원시적 사유로 일부일치 경정, 후발적 사유로 일부일치 변경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말소 등기나 잘못 말소 등기를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 요 말소 회복 등기. 요 네 가지 등기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이해관계인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 소유 건물에 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자. 전세권자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금 1억짜리요. 전세권자 어딜 보면 나와 있어요? 등기부에 나와 있지? 응? 을구에. 그렇죠. 을구에. 을가 보면 이렇게 나왔어. 이 부동산 등기 을가 보니까 전세권 설정이 돼 있고 전세금 1억, 전세권자 B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 C라는 사람이 A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았어. 그럼 어디 나와 있어? 이 밑에 이순이 저당권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 등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전세권자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증액.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시키려고 그래. 증액. 증액등기 할 수 있지. 권리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권리 변경이 한단 말이야. 원래 이런 이해가 없을 때는 여기 부기등기 1번 부기 1호 이렇게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부기등기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요때 증액을 하게 되면 자, 요 C라는 사람 등기부에 나와 있어. 근데 만약에 요 갑이라는 사람도 얘한테 돈 받을 게 채권자. 갑도 채권자로 칩시다. 채권자. 얘 갑은 등기부에 안 나와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이 됐었는데 얘는 등기부에 기록이 됐는데 얘는 갑은 안 됐으니까 얘는 이해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양립 가능해야 돼. 동시 존재해야 돼. 전세권자가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자 저당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양립 가능하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 태양은 몇 개 있어요? 지구상 하나인데 태양이 두 개 뜰 수 있나? 없지. 그건 양립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지.
똑같은 전세권이 두 개 있을 수 없지. 이건 양립할 수 없어. 근데 전세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시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양립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걸 증액 등기하면은 2억을 올리면 얘는 좋아요, 나빠요? 후순위권자? 요건 이해되죠? 선순위권자가 전세금이 2억 팍 올라가버려. 이게 2억짜리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래서 1억 전세권자에서 1억 저당권 설정했는데 선순위권자 1억에서 2억 올린대. 얘는 아무것도 없네. 껍데기만 남았네. 그럼 손해보잖아. 손해본다. 손해본다. 그럼 얘는 뭐가 다? 이해관계인이야. 근데 만약에 뭐 할 수 있다? 전세금을 감액도 할 수 있다. 이걸 5천만 원 줄일 수도 있어. 그렇죠? 1억을 5천만 원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감액 등기할 때 보세요. 얘는 시에 나와 있지. 동시 존재할 수 있다 했지. 근데 얘는 감액하면 얘는 이익을 봐. 그럼 감액 등기할 땐 이익을 보지 손해보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는 거야. 요때 이해관계이면 이때 이해관계 아니라는 얘기야. 즉 이해관계가 되려면 등기에 나와 있어야 되고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볼 우려가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씨는 증액할 땐 뭐다?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감액할 땐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존재된다. 요건이, 요 증액할 땐 요건이 되지? 근데 얘 승낙서가 문제돼. 왜? 증액하려면, 증액하려면. 요 씨가, 이제 요까지 이해됐으니까, 얘가 승낙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등기 형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얘가 승낙했어. 좋다, 오케이,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요 1순위 유지해줘. 즉, 1번 부기 1호. 1번 전세권 변경. 전세권을 바꾸겠다. 뭘 바꾸냐? 전세금을 2억으로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야, 2억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1억은 지운다. 요것만. 그럼 B는 1순위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금액만 2억 늘어났으니까. 이게 부동산이 경매에 대해서 배당금이 2억이다. 그럼 2억 전액을 피가 다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씨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만 100억짜리다. 그럼 2억 늘려서 얘는 아무, 까짓거 뭐 100억에서 먼저 받아가든 말든 자기 거 있으니까 승낙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승낙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낙을 하면은, 자, 권리 변경 등기를 했는데, 무슨 등기다? 승낙을 했어. 그럼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무슨 등기로 했어? 지금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고 종전상을 지웠어? 한, 요거 종전 요걸 지웠어? 안 지웠어? 지웠다. 이걸 주말한다고 그래. 주말. 주말이라는 건 뭐냐? 주말이 위켄드란 말이 아니고 주말하면 뭐 주말에 우리 술 한잔 할까? 이런 주말이 아니고 그 뭐라 이건 한자 쓰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지워버렸다. 붉은색으로 지웠다는 얘기야. 이렇게 빨간 선으로 빨갛게 딱 걷다는 얘기야. 이걸 지운다는 거야. 실선으로 말소의 취지를 표시하는 거야. 말소하는 뜻을 이렇게 실선 걸어놔요. 자, 이제 이해됐으면 여기까지 권리 변경 경력 똑같은 형식 따라가. 이건 후발적 원시 이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권리 일부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 그럼 변경 경력 할 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여기 승낙서가 이게 여기 잠깐만 여기서 승낙서가 있다면 무슨 등교했다? 부기 등교했다는 거. 그리고 종전사항을 어떻게 돼? 지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같으면 2억짜리면 승낙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얘 증액 등기 못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승낙 안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승낙을 얘가 안 해도 등긴 해. 근데 어떤다? 이렇게 부기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를 요거 1억짜리 선순위권자 있는 상태에서 요 이해관계 승낙 안 했어. 안 했으면 요걸 주등기로 해야 돼. 3순위. 1번 저당권 2호로 바뀌었어. 이렇게. 무슨 등기에서 지금 주등기로. 부기 아니라 주등기로 변경을 해 주고 변경 전 요걸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워. 주말하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B는 1순위 전세권자인데 전세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거야. 변경돼서. 얘가 3억짜리 됐다는 게 아니냐. 1억짜리 2억으로 올랐다는 얘기야.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2억 올라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1억만큼은 C보다 선순위고 1억을 뺀 차액 1억은 후순위라는 거야. 그럼 이게 만약에 배당 2억 5천에 2억 5천만 원에
예, 낙찰돼서 이걸 배당한 다음 1순위 전세권 1억을 먼저 배당하고 2순위 저당권자 1억 배당하고 남노처럼 다시 B가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해 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지금부터 이제 자, 이해관계인이란 말 뜻 잘 알았죠?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 없다면 이게 문제 안 돼. 없다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라면 승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 할 때는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면 종전상을 지웠어.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라고 종전상 지우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처음 왔어도? 아, 처음 왔어도 이해 어렵지. 지적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이해하는데 이분들도 두 달 이상 걸렸어요.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어 잘. 그러니까 너무 막 속타고 그러지 말고 천천히 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이런 부분이. 원리를 혼자 공부하려면 백날 공부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원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 민법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배경이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좀 이따 배울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이해형이 또 나와. 나올 때 미리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예요. 권리를 변경 경정 등기 할 때 권리를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할 때는 전부 다 이게 다 등장해. 이게 핵심 고리야.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말소,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 존재한다면 요 승낙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해줘. 없으면 등기 아니죠. 각하. 다르지? 여기선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선 이해관계 승낙 있든 없든 등기했단 말이야. 다 뭐다 바뀌었어? 형식만 부기냐 주냐 바뀌었어. 근데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 가면 이해관계 존재한다면 승낙서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 차이가 있죠?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한다? 여기는 이해관계 승낙서가 부기 등기 요건일 뿐이지만 여기서는 수리 요건이다. 즉 등기를 해주지 않는 주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지금 B가 전세권자라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저 똑같이 저 예를 들어보면 1순위 전세권자 있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A가 C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누가 빌렸냐? 이 전세권자가 또 돈을 빌릴 수 있어. C한테. 이렇게. 알았어요? 즉 이 채무자가 A가 채무자 아니고 B가 채무자란 말이야. 전세권자가 지금 돈을 C한테 빌리려고 했더니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물권은 전세권밖에 없어. 등기부 물권 있잖아. 1억 보증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잡고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하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부기등기로. 1번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채권액 1억짜리 C. 그럼 C는 B한테 1억을 빌려주고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 주등기로 가면 얘가 저기 설정자 집주인이 채무자고 이때는 누가 채무자야? 전세권자 채무자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등기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B고 전세권 설정자는 누구야?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지. 얘가 뭐라고? 전세권자. 얘가 뭐라고? 설정자. 다시 한번. 또 다 까먹었지. 설정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 누구? 설정자. 전세권자가 권리자며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의무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전세권 등기한 거야. 그럼 거꾸로 말소할 땐 뒤바뀐다 했지? 전세권을 말소해버리면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이걸 전세권을 말소하면 누가 불리해지는 거야? 전세권 말소하면 전세권자가 없어지지 얘는 좋아지지. 그러니까 설정자와 전세권자 둘이 공동신청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전세권을 말소해버리면 이 경우에 전세권을 말소해버리면 누가 손해봅니까? 요 저당권자 C는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갑자기 이걸 지워버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봐 등기부에 나와 있네. 양 둘 동시 존재하고 있네. 이거 말씀을 손해보네. 이거 뭐야? 이해관계. 그래서 전세권을 이걸 말소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 되고 설정자 권리자 되고 공동신청으로 말소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구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C, 얘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승낙서를 내야 되는데 승낙서에 승낙한다는 얘를 쓰고 도장 다 찍어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찍어줄까? 언제 여러분 씨라면 언제 도장 찍어줄 것 같아? 당연한 얘기지. 돈을 줘야지. 갚아야 도장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승낙이 없으면 이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제 요 원리 잘 봐. 이제 이해관계는 다 공통이야.
그런데 이제 공통사항인데 이해관계 요건이 충족된다면 승낙서가 필요한 등 네 가지가 있다. 권리 변경, 권리 경정. 이때는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등기 형식만 차이 났어. 그런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 오면 이해관계의 승낙서 있으면 등기 실행 수리해주고 없으면 등기 자체가 안 돼. 등기 각하돼 버려. 필요 서류기 때 이게 없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막 또 주등기 부기 등기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없어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알았어요? 다음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볼 거는 이제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따질 때 손해 여부 기준 시점 요 기준 시점이 문제일 때가 있어. 이거는 언제냐? 말소 회복 등결 요거.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이란 말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 어느 등기부에 A가 지금 소유자인데 여기 세 가지 권리가 있을 수 있어. 즉 소유권자 앞에 전세권자 한 명 있었어. B가.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 있을 수도 있어. 여기에 3순위 근장권자도 있을 수 있어. 채권측 이렇게. 그러면 만약 이게 100억짜리 빌딩이야. 이 상가 건물이야. 단독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구분 등기 안 되고. 엄청난 가치가 있지. 그럼 여기 저기 학원 1억 전세권 설정 등기 합시다. 건물. 됐어. 또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주세요. 아 100억짜리인데 뭐 1억 못 빌려줬어. 또 D 근장 설정합시다. 농협에 가서. 얼마인데 건물 평가 100억이야. 그거 뭐 문제없네. 다 설정이 좋지. 그러면 동일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근장권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 그러면 저 보세요. 다 있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하려고 그래요. 말소 등기. 알았어요? 저당권을 말소하려고 봅니다.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하지만 좀 이따 여기 3번 밑에 4번 2번 저당권 말소. 요 말소한다고 써주고 2번은 빨간색으로 지우는 거라고 지워버려. 그럼 이렇게 말소 등기 실행하면 말소 등기 실행하면 이걸 말소했어. 손해보는 사람 있어 없어? 자 먼저 이해가 있나 따질라니까 등기부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양립 가능성 있고 손해볼 사람 여기 핵심은 손해보는 걸 따져야 돼. 다 양립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 얘를 말소하면 B 손해봐 이익을 봐. 아무 영향이 없어. 여긴 손해도 이익도 없어. 후순위권자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얘는 어때? D는 선순위가 말소됐네? 선순위가 말소됐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순위가 승진되잖아. 자 여기 손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말소등기 시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말소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C의 저당권이 잘못 말소한 거야. 원래 말소 안 돼야 되는 건데 잘못 말소했어. 얘가 1억 중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서류 달라고 해서 그냥 줬더니 금방 말소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잘못 말소했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전액 갚지 않으면 말소할 수가 없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잘못 말소했으면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에 돼.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면 뭐 한다고?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 회복 다시 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죽은 놈을 살려놔야 돼. 알았어요? 얘 죽은 놈을 다시 살려놓는다. 이거 살려놓은 거 이걸 죽었던 걸 살려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살려놓으면 옆에 1순위 전세권자 영향 있어 없어?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어. 여기 아무 영향이 없어.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가 죽든 살든 아무 영향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얘 보세요. 뒤 후순위 근저당권자 1억짜리 근저당권자 있었지? 선순위가 말소 좋다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살아난다네? 좋아 나빠? 나빠 손해본다는 거. 이거 손해가 생긴다. 그럼 손해가 보는 건 뭐야? 이해관계. 그럼 자 말소 등결된 이해관계는 없는데 잘못된 회복 등결을 하니까 이해관계 또 존재하고 있네. 그럼 말소 회복 등결 때 이해관계는 존재하면 자 말소 등기 신 없었어. 근데 이때 생긴 거야.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하냐 필요하냐를 따져야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므로 이해관계일 까닐까를 따질 때 말소 등기실 필요하면 아닌데 이익 발생 이용이 없었지. 회복 살려놓으려니까 손해보네. 이해관계인이야. 그럼 이건 이해관계인이냐 마냐 따져보는 거야. 이해관계인일 까닐까. 기준시가 요때를 기준했다면 아니고 요때를 기준하면 이해관계인이란 말이야. 어때를 기준하느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회복 등기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야. 이 회복 등기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제3자, 제3자, 아, 이제 요거. 요 말소등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제3자, 제3자의 권리 취득시란 말 써. 이게 말소등기시란 말이야. 즉, 얘가 말소, 얘는 순위 승진이니까 권리 취득한 거야. 알았어요? 즉, 말소회복등기 시 이해관계 여부를 따지는 손해 여부의 기준 시점은 언제다? 말소등기 시가 아니라, 즉 제3자 얘 권리 취득 시가 아니라 회복등기 시 기준으로 손해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회복등기 하니까 이해관계 있단 말이야. 그럼 승낙서 있어야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승낙서를 받으려면 누구 승낙 받아야 돼? 얘 승낙을 받아야지. 디한테 야 이거 살아나니까 승낙해줘라, 도장 찍어주라 하면 디가 도장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일반적으로 또 안 찍어주려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소송으로 가면 얘는 이길까 질까? 왜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승낙하느냐 맞느냐는 본인 자유겠지만 분쟁생 법적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할 때 뭐라고 할 거냐? 승낙을 해주라고 할 거야 말라고 할 거야? 왜 해주라고 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결론 얘기한 거고, 이거 승낙 아니지만 도둑놈이지. 이게 이 애가 자기 힘으로 승진했어요? 자기가 돈을 갚아 승진했다면 승낙 안 돼. 근데 가만히 있어, 이게 그냥 말수 우연히 그냥 순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게 잘못됐다면 원래로 돌아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승낙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력을 안 하면 판결받아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첨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말 하나 설명, 이렇게 어려워 지금. 자, 다시 여기서부터 지금 연결된 문제, 이게 다 연결됐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등기상 이해관계, 아주 중요해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라면 요건이 세 가지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요. 이익 보는 사람 이해관계 아니야. 쉬운 문제는 손해 보고 따져. 이것만 독립성 문제 또 나왔어. 기출 그때도 같은 해 재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 손해 보고 따지는 문제가.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 양립 가능성 이따 문제 혹시 나오면 내가 설명해 줄게. 쉬운 문제 여기서 나와. 손해 가지고 이해관계냐 아니냐, 이해 관계인이란 전제 하에서 승낙서가 문제되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어. 권리 변경 경정, 권리의 말소 등기.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 멸실 등기 이런 건 이해 관계인이 없으면 이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승낙서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 이해관계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 부기 등기로 할 땐 종전상 다 지워야 돼. 주등기로 할 땐 종전상 지우면 안 돼. 그다음에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이해관계 승낙서 있으면 등기 해야 돼. 없으면 각하. 근데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판단 기준시는 이때는 언제다? 회복 등기시지 제3자 권리 취득시인 말소 등기시가 아니다 얘기죠. 요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어렵죠? 자, 그래서 거기 간단히 설명했지만 요 말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 배경을 들어야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 세 가지 권을 갖춰야 되며 권리 변경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말소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에서 한번 요 부분에 제가 책을 첨부로 봐둘게요. 자,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권리 변경 등기 123페이지 권리 변경 등기. 의의는 거기 보면 그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 즉 변경되는 걸 말하는데, 그 예 중에서 권리의 만약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지류나 차임을 증감시키거나 채권 원분액, 즉 채권액을 감소,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 다 보다 권리 변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맨 밑에 뭐라고?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 어떻게 하라고? 공동으로 해야 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등기 시행에서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즉 이해관계 제3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기등기라. 그런데 니은해 보세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있는 경우에, 거기 제3자 있다, 이해관계 제3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거기 승낙서. 승낙 안 하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즉 승낙 같이 볼 수 있는 재판을, 재판서를 첨부하면 뭐로 한다? 부기등기로. 밑줄 뭐 승낙서를 처음만 벌어온다고 부기등기로 한다.
그리고 종전사항을 지우해야 돼. 그리고 그 맨 밑에 나왔지. 12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박스 밑에. 보입니까? 2번. 변경 등기시 말소하는 표시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권리 변경 등기 부기 등기로 한 때는 변경 전 등기상을 말소 주말 해라 지워라. 이 말하는 거 이걸 들어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백날 읽어봐도 글자만 읽었지 머릿속에 내용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디귿을 보세요. 디귿번 그 위에 올라가서 부기등 원칙인데 동그라미 1번에 디귿을 보면 이해관 제3자 입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 두 번째 주 나왔지. 첨부하지 못하면 뭐로 한다? 밑에 주등기 독립등기로 하고 종전사항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찾았어요? 예. 네. 거기 지금 등기 실행에서 1번 부기등기 원칙인데 기억 다음에 니은 다음에 디귿을 본 거예요. 거기 두 번째 주에 이해관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해야 된다. 요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이해관이 제3자가 누구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있지. 선순위 저당권 채권 증액이나 이자율 증가되면 이 변경 등기할 때 후순위권자는 손해볼 염려가 있으니까 이해관이 되며 반대로 감액할 때는 이익을 보니까 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좀 이따 볼 거면 같이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말수등기 한번 보세요. 130페이지 봅니다. 말수등기도 거기 보면 맨 밑에 양가로 2번 130페이지 하단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130페이지 아래쪽에 130페이지 아래쪽에 양가로 2번 이해관계 제3자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재판 등본이 있을 것 즉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제3자가 있는 때는 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첨부하지 않으면 수리할 수가 없다. 아까 여기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지 그러면 안 하면 각하된다는 거야. 등기 아니죠.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131페이지 말소등기 이해관계냐 아니냐 따지는 문제 있지? 해당하는 경우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 목적은 저당권 이거 똑같아. 전세권 말소할 때 전세권 목적 저당권이야 똑같은 거예요. 저당권 목적 권리가 사라지니까 손해보잖아. 이해관계. 근데 오른쪽 보세요. 1번 저당권 말소할 때 2번 저당권자 여기서 1번을 말소하면 얘 후순권자는 손해봐 이익을 봐. 선순위가 말소되면 후순권자 얘가 말소하면 얘는 이익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보니까 이해관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닌 걸 보세요.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1번 저당권자 이건 거꾸로 얘를 말소하면 얘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말소등기 할 땐 요 등기 전후는 아무 영향이 없어. 왜? 선순위권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용이 아니고 후순위권에 이익을 보니까 이용이 아니고 손해본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자 131페이지 3번 거기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찾았어요? 세 번째 반가로 갑을병 순으로 순차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에 을명이 소유권 말소에서 후수인 소유권자 병은 등기상 이해관이 아니라 먼저 말소 등기가 될 대상일 뿐이다. 이 말 뜻을 이해해야 돼.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에선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거야. 자 보세요. 소유권이 이전됐단 말이야. 어떻게 갑에서 을 앞으로 을이 병한테 넘겨서 이렇게 전전양도 이렇게 이전됐어. 근데 소유권은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 소유권 하나. 그럼 이게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로 이전된 경우 을이 병에 팔아서 이전된 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유권 특히 어떤 게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이렇게 순서 갑에서 을로 이전하면 갑이 의무자 을이 권자돼서 공동신청 을이 병한테 팔 때는 을이 의무자 병이 권자돼서 공동신청 그러면 을이 등기가 잘못되면 을 가운데 통항을 말소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 거꾸로 올라와야 돼.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병 소유자가 아닌 거야. 그럼 뭐부터 말소해야 돼? 얘부터 말소 첫째 말소고 두 번째 얘를 말소하는 거야. 순서가 알았어요? 이 가운데를 말소 못해. 이 서로 다른 권리가 세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이잖아. 하나의 소유권 이걸 등기 연속성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거꾸로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돼. 이해돼요? 예. 네. 중간 토막을 말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먼저 을을 말소하려면 뭐부터 말소해야 된다? 병부터 말소해야 돼. 그럼 병을 말소할 때 이때 1번 병을 말소해야 되고 두 번째 을을 말소해야 되는데 병을 말소할 때는 병이 말소된 결 때 얘가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을 말소할 땐 을이 의무자 되고 갑이 권자 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야 순서가. 그렇다면
먼저 을을 말소를 낸 전제가 뭐부터 말소하라? 병부터 말소해야 돼. 소유권 하나니까. 소유권 몇 개? 하나. 하나란 말은 뭐야? 태양이 하나 있으니까 동시에 존재할 수 없지? 양립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상호간에 뭐가 없다? 양립 가능성이 없어서 이 두 번째 요건 충족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두 개의 소유권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았어요?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를 말소, 이 을을 말소하려면 전제가 뭐부터? 이것도 말소해.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자, 3번 소유권 말소. 이거 말소합니다. 이걸 지워놓고 나야 다음 절차 두고 을을 말소하는 거야. 그럼 을을 말소할 때 이미 병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말소하기 위한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해관계는 아니다. 왜 아니냐?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두 개 없어. 부동산 소유권 두 개 동시에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표현나. 만약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갑을 병수는 이전 등기 상태에서 을의 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앞서 병의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이때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지. 왜? 얘는 이해관계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 손해봤네? 손해봤지만 뭐가 아니라 여기 세, 이건 봤지만 양립이 안 된다니까. 요건 그래서 세가 갖춰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면 나와 있을 것, 양가능성 있을 것, 손해볼 이 세 가지 그걸 동시에 갖춰야 돼. 동시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는 이걸 내는 거예요. 이거 양립이 요 문제 어렵잖아. 이런 거 잘 이해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절차를 다 이해해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 전부 다 손해 갈 따지고 좀 어려우면 이쪽으로 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좀 이제 이해를 좀 여러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기출 최근에 기출됐던 거 하나만 좀 보면 금방 이해 가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134페이지 펴보세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이 밀려 있어서 같이 설명하는 거야. 그때마다 다 따로따로 하면 힘들어. 말소 회복 등기 할 때 3번에 보세요. 회복 등기로 인해서 제3자에게 불치의 손해를 입힐 염려 없어야 된다. 회복하면 제3자가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즉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승낙서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바로 이 얘기인데, 기억을 보시면 말소 등기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이런 경우는 뭘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니은에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 안 하고 다시 또 설명했지.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런 거. 기준 등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언급돼 있죠? 여기서, 여기서 다음이 중요한 거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야. 여기, 이거. 지금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 제3자의 권리 취득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손해를 판단한다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들어가서, 디귿에 보세요. 이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여기서 이거. 회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말소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해관계인 문제 하나, 문제 151페이지 한번 잠깐 펴보세요. 거기 29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세요. 10번. 자, 151페이지 10번 문제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풀 능력이 생깁니다. 말소 등기 신청한 경우 그 말소에 관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이해관계인인 걸 찾아보라 하겠어. 그러면 이 요건을 알아야 돼. 자, 지상권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손해봐, 이익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이용지 손해 보니까. 그 다음에 순위 2번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아니, 얘기죠. 후순위권자 죽든 살든 선순위 영향 없다 했지. 이 영향 아니야. 아무런 영향 없는 사람이야. 이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예.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디귿에 보여 순위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할 순위 2번 이것도 마찬가지. 말소할 때 선순위 말소할 때 후순위권 영향 없다 했잖아. 1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 2번 저당권자. 니이나 틱이나 다 영향 없는 거예요. 말승기 할 땐 선후권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말승기 하게 되면 선순위는 아무 영향 없는 사람이 후순위 이익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 앞뒤로 아무 이해관계는 없어. 말소할 때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 등이 말소할 경우 그 토지는 지상권자. 저당권자와 지상권자는 별개이지. 그러니까 저당권 등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말소할 땐 선순위 후순위권자는 아무 영향 안 받아. 만약 이 저당권자 선순위였다면 지상권 이익을 받으니까 이해관자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저당권 후순위였다면 아무 영향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관자 아니고, 그 다음 미인범에서 소유권 보존 등이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가압류 소유권 가압류한 사람인데 보존 등이 말소되면 가압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잖아. 이익 봐 손해 봐. 손해 보잖아. 가압류 대상의 권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지? 그럼 결국 이거 문제는 뭐야? 손해만 가지고 따진 거야? 손해 버느냐 안 버느냐? 이해관계 지금 손해 본 사람은 기업과 미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중요한 말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법상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기록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손해 볼 우려가 있을 것. 쉬운 문제 여기서 나오고 어려운 문제 여기서 나와.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면 승낙서가 문제되는 게 네 가지 나와. 권리 변경 경정 등기선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하며 종전상을 지운다. 승낙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하며 종전상을 지우면 안 된다. 말소나 권리 말소 회복 등기할 땐 승낙서를 첨부하면 등기 수리 실행하고 승낙서 없으면 등기 안 돼. 각하돼 버려. 그래서 권리 변경 등기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 요건이다. 즉 이형 승낙서는 부기등기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수리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 즉 있어야 수리가 없으면 각하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작용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등기 된다. 여기 등기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르지. 작용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 다 넘어갔어요. 이제 네 가지 권리 변경 경영 등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책에 아까 123페이지 좀 보다 말았는데 거기 보시고 124페이지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관련돼서는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126페이지 펴보세요. 아까 처음에 갑구나 을구에서 권리자인 등기 명인의 이름을 개명했거나 주소 바뀌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한다 그랬어요. 이건 상대방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주소 변경 사실이나 이름 개명 사실 증명 첨부하면 돼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어? 근데 4번 별표하고 직권 변경. 직권 변경. 이게 뭐냐?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첫 번째 끝에 명의자 주소 변경 밑줄 치고. 세 번째 줄 내려와서 당사자 제출한 서류 가지고 변경된 사실 명백히 나타날 때 변경된 사실 명백하다 요 말이 나와야 돼. 뭘 가지고 명백히 할 수 있나? 초본을 보면 알 수 있어. 초본.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밑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가 제공한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할 땐 직권의 전환.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래. 이전 등기할 때 뭐가 바뀌었을 때? 주소 변경만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고 하더니 그 사이 이름이 개명됐네? 그럼 등기명 표시 변경을 직권해줄까 안 해줄까? 그건 안 되는 거야. 주침탁이지. 딱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 변경만. 이름 개명은 안 돼. 그건 본인이 신청해야 돼. 따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뭘 보시냐면 이제 경정등기 128페이지에 경정은 아까 뭐 같이 따라간다? 변경 같이 따라가. 근데 어떤 차이만 있다? 원시냐 후발 이 차이밖에 없어. 원시적 사유 즉 등기 완료 전부터 있었던 사유는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원시 후발 얘기를 자 아까 그 건물 표지에 면적이 만약에 어떤 건물 면적이 120제곱미터 였는데 신청하니 착오로 자기가 신청 쓸 때 눈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210으로 잘못 썼어. 착각할 때가 있지. 자기 잘못 쓴 거야 신청서에. 그래가지고 등기부에 실제는 120인데 등기부는 210쯤으로 됐다면 이거는 실체와 등기 안 맞지. 안 맞는 이유는 등기 완료하고 나서 면적 증가된 게 아니고 착오로 일으켜서 처음부터 있던 사유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이거를 원래대로 맞게 해주는 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고 그래. 알았어요? 경정의 개념은 원시적 사유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란 자 원시적으로 등기 절차에 차고 뜬 유루라는 걸 빠뜨렸다는 거. 뭘 빠뜨린 걸 유루라고 그래? 빠뜨림으로 인해서 등기와 실청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표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갑구나 을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가 나오죠.
경정 등 요건에 첫째 착오나 빠트림이 있어야 되고 일부에 대한 착오해야 되며 3번이 별표하고 원시적 사유해야 된다. 원시적 불치해야 된다. 요거 알아두시고 5번 완료 후에 경정 그 다음에 6번 별표 경정 전후 동일성 밑줄 동일성. 그래서 경정 등기는 여러분들 경정 등기는 요걸 잘 이해해야 돼. 경정 등기는 한계가 뭐냐? 동일성이야, 동일성.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경정해줘.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동일성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 휴가가 있어서, 여름에 휴가철에 쌍꺼풀 수술했어. 친구들이 여러분 만나면 알아볼까 보다 볼까? 그게 동일성이야. 갑자기 여러분이 성전환 수술했어.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여자를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들고 해가지고 나왔어. 그럼 친구가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봐요? 성전을 갑자기 남자 여자를 다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완전히 알아보지 못한 제3자 전혀 다른 쪽이 돼버리면 동일성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임차권이라고 임차권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 이건 착오로 온 거야. 착오. 착오로 전세권, 임차권 등기 해놨어. 동일성 있어 없어? 이게 같아?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건 물건, 채권에 불과한데. 이건 경정할 수 있다 없다. 착오 잘못해서 고쳐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동일성이 벗어났어. 권리 종류가 달라지면 남자 여자로 바뀐 거 똑같아. 동일성이 없어. 이건 경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착오를 익혔다고도 고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 기존 등기를 말소 새롭게 하는 거야. 경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전세권자는 맞는데 만약 전세권 등기했어. 근데 전세권 등기했는데 보니까 전세권자 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등기 을이라고 전세권 등기해놨네? 그럼 권리자 갑에서 을 동일성 있어 없어? 전혀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 난 전세권이 갑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등기관이 을이라니 을 이름을 써놨단 말이야. 그럼 착오니까 을로 고쳐주세요. 갑을 고쳐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돼. 동일성이 없어서. 이렇게 권리 주체가 안 맞거나 권리 종류가 안 맞으면 이건 동일성이 없어. 경정으로 시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고칠 수는 한계가 거기까지. 쌍꺼풀 수술까지 허용한다 그랬지. 약간 그 이상 안 돼.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 어떤가 보세요. 건물 면적이 얼마냐 봤더니 190제곱미터야. 그런데 순간 잘못 봐서 이걸 910으로 등겨놨네. 건물 면적이 190제곱미터를 글자를 순간 잘못 910 잘못 왔어. 이건 1차지 않아. 고치려고 봐. 이거 잘못으니까 190 고쳐주세요. 동일성 있을까 없을까? 910제곱미터 190. 면적이 한 5배 차이나. 너무 차이 나잖아. 이거 동일성. 이런 건 이제 등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5배 이상 벌어지면 이렇게 커지면 아 이건 동일성이 없다고 봐. 고치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경정의 방법을 고치진 못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러한 기본 원리 경정 등기 한계는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아두시고 다만 경정 등기 중에서 등기 절차 중에서 오른쪽에 129페이지 보면 3번에 직권 경정 등기 특례 별표 3번 직권 경정 별표 직권이란 말은 뭐야? 등기관이 직접 한다는 거. 그럼 등기관이 왜 할 일 없이 지가 직접 할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신청이 실수했다면 손도 안 돼요. 등기관은 뭐야?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았다 간다 했지. 아무도 안 오면. 신청 없으면 등기를 안 해. 절차 신청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근데 신청했는데 지가 잘못했어. 빨리 고치야지. 이게 직권 경정 등기야. 그러면 차고나 유로 빠트린 과오를 잘못을 누가 했다는 거야? 등기관. 등기관이 잘못했어. 이것은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을 고쳐야 돼. 직권으로 경정해야 돼. 자기가 실수를 잘못했으니까 직권 경정을 한다는 거야. 그럼 직권을 한다면 당사자가 알아 몰라. 등기관이 직접 고쳐놔서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데 당사자 모르지? 직권 경정되면 사후에 이걸 사후에 당사자한테 통지해야 돼. 통지. 등기 권리자 의무자한테 각자 통지하는데 당사자가 권리자가 3명, 의무 2명이야. 5명한테 통지할까? 각 당사자한테 1인씩만 하면 된다. 각 당. 이것도 다시 한 문제 남은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사후에 통지하고 사후에 지방법원에 보고해야 돼. 지방법원장한테 보고해야 돼. 이거 고치면, 등기부 고치면
권리, 물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바꿨기 때문에 사후에 자기가 직권 고쳤으면 누구한테 보고한다고? 지방법원장에 보고해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잘못돼서 원시적인 사유로, 원시적 사유로 잘못했을 때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했는데, 이 경정 등기라고 했는데, 이게 신청인이 잘못했느냐, 잘못, 신청인 착오냐, 아니면 등기관 착오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신청이 착오면 뭐야? 신청에 따른 경정 등기만 해줘. 즉, 신청에 따른 경정 등기 한다는 건 뭐야? 직권으로는 고쳐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직권으로 해야 돼, 직권으로. 직권에 의한 경정했는데 신청도 받아줍니다. 이게 뭐야? 굉장히 이기적인 등기관은 지가 잘못했고 신청해 주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 신청을 받아주길 원할까? 자기가 직권하기를 원할까? 금방 얘기했는데 사후에 보고 간다니까? 그러면 세종등기소 등기관 갑이라는 사람 맨날 직권경력이다 저기 법원에 보고 올라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완전히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실수 저지르고 있잖아. 잘려야 돼. 그래서 승진도 안 돼. 그러면 등교 잘못을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그래. 하면 드러내려고 감추려고 하지. 그럼 어떡할까? 아,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지. 그럼 신청 당연히 해줘. 근데 신청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직권 경력 이해하는 거야. 등교안이 잘못했을 때 직권해 주는 건데, 직권할 때는 사후에 다 통제해 줘야 되고 또 법원에 보고해야 되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등교안이 잘못해서 신청 받아준다 하니까. 지가 직접 넣지만. 근데 신청이 잘못했으면 절대 직권 손 안 대준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권 경정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 말 알았으면 이제 거기 보세요. 조문 내용 쓴 거. 직권 경위 특례는 등기관이 등기 착오나 빠진 부분에 등기관이 잘못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지체 없이 직권을 경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 제3자 있으면, 이건 아까 이해 그것과 다른 말이에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승낙서 있어야 돼. 이거는 권리 변경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조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이해관계인이 승낙서 첨부해서 이 경정이 된 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후에 당사자한테 통제해야 되는데, 이때 권리자 의무자 두 명 이상이라면 그중 1인에게만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출제가 다 됐던 내용이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경정 등기 봤어. 경정. 그래서 프린트를 보세요. 경정 등기. 간단하게 설명했지 거기. 3페이지 보세요. 경정 등기 차고나 유로 빠진 부분이 있을 것. 이게 등기상이 얼마일까? 전부라고 해서 일부라고 했어. 일부 해야 돼. 일부 동그라미. 불일치가 원시적이 후발적이야? 원시적이 동그라미 치야 돼. 거기다. 요 정도는 동그라미 치야 돼. 또 뭐냐 물어보지 말고. 그 다음에 등기관, 등기를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발견했어야 돼. 등기 완료 전에 발견했으면 고치면 돼, 그냥. 등기 완료 전. 즉, 마침표를 딱 찍고, 등기관이 식별부로 딱 자기가 이걸 했다고, 끝나고 나면 등기관 손 못 댄단 말이야. 등기관이라도 손 못 대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허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마치기 전에라면 글자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발견했어. 그리고 경정 전원사에 뭐가 있다? 동일성이 있어야 돼. 아까 동일성 한도에서 허용된다 그랬지. 근데 직권 경정 등기 차고나 유로 누가 잘못? 등기관이 잘못했다.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가 있으면 반드시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에게 사후에 통지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라면 1인에게 통지해 충분하다. 경정 전후 동일성 여부는 따로 심사하잖아. 이때는 직권 경정 등기는 경정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봐두는 겁니다. 그 다음 말승이나 말수복 등기까지 이제 간단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보고 가등기는 다음에 할게요. 이게 굉장히 커. 이 덩치가 제가 조금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참고 이런 거예요. 힘들어도 2주만 해 보기 힘들잖아. 저 아니면 이런 강의 들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내용을 바삭하게 머리 다 꿰고 있어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설명 능력이 없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알아듣지 못해. 이건 뭐야? 설명한 사람이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야. 설명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딱 보면 아, 못 알아듣다. 그럼 그거 알게 설명해줘. 자, 그럼 말소 등기는 등기상의 얼마가 잘못됐네. 거기서 일부러 거기 이게 왜 들어갔죠? 전부라고 바꿔주세요. 또 지난번에 채워놓다가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부한 경우 전부라고 써주세요. 전부. 전부. 항상 주등기로. 자, 그래서 여러분 말승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등기상의 전부가 부적법해야 됩니다. 전부가.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승계가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지금 B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에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 언제 소멸합니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합니다. 즉 민법 187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면 이거 따라서 없어져. 주된 권리가 없으면 종된 권리 따라서 없어져.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업 소멸한 거야. 그럼 이 저당권은 효력이 없단 말이야. 전부가. 얼만큼? 전부가. 타 갚았으니까. 등기상의 전부가 효력이 없어. 뭐 돼? 말소 등기래 돼. 그럼 말소 등기가 뭐냐? 그냥 지우는 게 말소가 아니라는 거야. 항상 이렇게. 말소 등기 이렇게 독립돼. 2번 주등기로. 1번 저당권 말소. 라고 써줘. 그럼 뭐가 말소등기냐? 요게 말소등기라고. 요게 말소등기. 알았어요? 요 말소등기 하면 요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지운다는 얘기, 전부를. 그래서 말소등기는 항상 벌어온다? 주등기로 말소한다는 거야. 말소등기 독립등기 항상 주등기로만 말소해야 돼. 부기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주등기로 말소하는 거야. 등기 형식 항상 주등기야. 그러면 이거를 지웠다면 이렇게 말소 등기를 깨끗이 해놨지. 근데 이게 만약 잘못 말소했으면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어. 빨간 줄 그어놨어요. 이걸 연필로 썼다면 지우개로 지우지. 연필로 안 썼다는 거야. 그럼 죽은 놈은 다시 죽여봐야 살아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소 회복 등기란 뭐가 말소등기야? 요게 말소등기라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말소등기인데 이걸 다시 죽여봐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면 이걸 잘못 말소했다면 뭐냐?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전부를 땐 주등기로 이렇게 3번 1번 저당권 말소 회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요 내용에 의해서 말소 전 지워졌던 걸 그대로 재현시켜야 돼. 순위는 1순위였었고 권리는 저당권이었으며 피담보채권은 1억이었으며 저당권자는 B였다. 그대로 다시 말소 전상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중요한 말 말소 등기의 말소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말소등기 불가능하고 말소회복등기 그리고 말소등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지만 여기서 많이 줄인 게 책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 말소할 때는 혼자 할까 공동으로 할까 단독일까 공동일까. 원래 말소등기는 말소나 말소회복등기 다 공동으로 해야 돼요. 저당권 말소하면 얘가 말소하게 되면 얘가 손해보니까 의무자 요 설정자는 다시 권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공동신청으로. 이 공동신청이 원칙이야. 말소는 말소등기는 공동신청 원칙. 요건 이제 책에서만 체크할 거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까지만 한번 가장 간단한 것만 설명했으니까 요까지 보시고 책에서 130페이지에 보세요. 130 말소등기 거기 요걸 보면 기존 등기 얼마가 잘못됐다고 전부 동그라미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가 문제되면 전부 다 변경이나 경전으로 하는 거지 말소로 하는 게 아니야. 전부 이렇게 전부가 다 효력이 없어야 돼. 일부만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가 부적법 사유는 묻지 않아. 원시후발 실질 절차 묻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다음 거기 4번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의 요건에서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거 부기등기 거기 예,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건 따로 허용되죠.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직권 말소는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해관계 제3자 승낙서 문제 설명드렸죠? 예. 그다음 오른쪽 와서 등기 절차 131페이지. 자, 말소인 기본이 공동 신청이야. 기본. 근데 여기에 뭐가 많으냐면 단독 신청도 있고 촉탁 등기도 많아. 그래서 기본이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만 단독 신청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거기 판결 그 다음에 혼동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판결 혼동 상속
보존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는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원래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지만 거기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두 번째 명의자가 가등기 명의 스스로 거기 첫 번째 줄에서는 가등기 명의 승낙서에 밑줄 치고 이해관계인이 명의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하거나 두 번째 명의자 스스로 손해볼 사람 스스로 자기가 말소하겠다 이거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어떤 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 때 여기 가로 열고 여기다가 권리소멸 약정을 써놓으세요. 권리소멸 약정. 권리소멸 약정 냈을 때 이거 이런 특약이 써야 돼. 권리는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권리소멸 특약이 있다면 예외라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A가 B한테 아파트를 증여했어. 그러면 명의가 A에서 B 앞으로 소유자가 넘어왔다는 거 증여로. 그러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요 B가 소유자가 사망했어. 그럼 얘가 사망하면 이건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 권리자 사망 상속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요게 증여하면서 특약을 맺었어. 권리소멸 약정. 즉 수증자가 살아있을 때만 수증자가 사망하면 증여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렇게 놨어. 특약을 맺었어. 그럼 수증자가 사망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원래 사람한테 되돌아가야 돼. 알았어요? 요때 이 비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건 누구? 권리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거. 이런 특수한 경우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리자의 사망으로 어떤 권리가 사망 소멸할 수 있는 경우란 권리소멸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와 있네. 그 기억에 소멸한다는 권리소멸 약정 밑줄 치고 이게 등기돼 있어야 돼. 그때만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나온 거 의무자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아니라 법률 명칭 소재불명이야.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생겼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세권 등기했다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부터 말소서를 받아놔야 돼. 알았어요? 말소를 안 받고 그냥 돈을 돌려줬다. 그럼 등기비에 전세권 등기된 상태 돌려줬어. 나중에 그 사람 찾으려면 힘들지. 어딘지 소재불명이야. 살아있긴 살아있겠지. 그 쫓아다니면 서류 받아올 수 있어 없어. 연락처도 끊어졌어. 그럼 방법이 없어. 그럼 재권 판결 받아야 돼. 법원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판결 받는 거야. 그래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재권. 이 재권 판결은 보통 수표나 엄수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권리를 소멸시키는 재권 판결 받는다. 이미 이런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 소재불명일 때는 공시최고 절차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결을 받아 단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 거기 직권말소 세 번째 별표 세 개. 이게 바로 앞에서 계속 나왔어. 직권에 등기가 많은데 그중에 직권말소가 많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1번 29조 1호 2호 위반 관하 위반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당연히 무효 직권말소 계속 얘기했죠. 환매특약 등기는 그 권리취득 등기 즉 환매권 행사했을 때 문제야. 니은은 환매권 행사하면 당해 환매특약 등기 직권말소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봤던 게 5번이잖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하면 중간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이런 게 직권말소를 잘 알아둬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 촉탁에서 말소했을 때는 촉탁에 따라서 역시 촉탁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잘못됐다면 전부가 부족하면 역시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똑같은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등기 실행은 첫째 항상 주등기 거기 보면 1번의 끝에 말소등기 방식 항상 독립등기 이 독립등기가 이퀄 뭐다? 주등기라는 거야. 독립등기 이퀄 뭐라고? 주등기입니다. 그럼 기존 등기는 주말한다 이거 제대로 썼지? 붉은선으로 지운단 말이에요. 말소등기할 때 그 말소의 권리목전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요걸 이해를 잘해야 돼. 아까 여기 설명했죠. 어디서 설명했냐면 요거 말고 지웠네. 말소등기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전한 제3자의 권리. 이 제3자를 뭐라고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이냐. 이해관계 승낙서 첨부됐다면 말소등기 실행한단 말. 그때 요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한다는 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까 같이 A 소유 건물에 전세권 설정하고 B가 전세권자가 제3자로부터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1번 전세권부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C 앞으로 이 상태에서 전세권 말소하려면 이 사람보다 이해관계이냐. 그럼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가 있어야 이걸 말소할 수 있어.
그럼 승낙서를 1000번 말소할 때 예를 들어서 2번 1번 전세권 말소해서 이걸 다 지운단 말이야. 이거 지울 때 주등기를 말소하면 요 부기등기 등기한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이미 승낙서를 1000번 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주등기 말소되면 여기 딸린 부기등기 직권 말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오셔 가지고 자, 거기 기출 문제 보세요. 여러분 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 하는 사람이 옳은 걸 찾으라 했지?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된다? 안 된다 했지. 등기는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으면 이게 멸실등기. 부동산이 전부 없어지면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멸실. 말소가 아니라 멸실이야. 표지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 존속기간, 종이 아니라 존속.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 그러면 지상권은 용의물권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자는 지상권자 공동으로 말소등기. 말소할 때 항상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그래서 이거 맞는 거 등기 일부를 붉은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 아니다. 아까 말소등기하면 전부를 지웠어요. 전부. 요 독립등기, 주등기 이렇게 말소등기 했고 이렇게 하면 항상 전부가 지워지는 거예요. 일부를 지우는 건 아까 부기등기일 때만 그런 게 나왔지. 변경, 경정 등기 관련해서. 그다음에 환매에 한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된다고 거기 직권 말소에서 세 번째, 두 번째 나온 거야. 환매권 행사했을 때 당해 환매 특약 직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동신청까지 했었죠.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이 간단히만 나중에 소유권할 때 또 나오는 거니까 환매권 뭐라고 했어? 매매와 동시하라 했지? 다 되사올 권리 환매라고 했어. 이 등기하게 되면 이건 부기등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구에 이렇게 소유권이 A로 돼 있다가 이전하면 동시에 요 등기 한 건하고 요 등기 두 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하면서 동시에 뭐가 된다? 여기 부기등기로 환매 특약. 항상 환매 부기등기 환매 특약. 환매권자 누구야? A가 되지. 매도인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야. 이 상태 된 상태 얘가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하면 제3자에 넘어가서도 이게 만약 B가 소유자 아니면 처분할 수 있어. 그럼 어디가?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C. 그렇지만 얘는 C는 누구야? 환매권 있는 걸 알고 들어왔으니까 A한테 대항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그거 내가 환매권 행사할 테니까 내놔라 하면 주어야 돼 이거. 이거 찾아가야 돼. 알았어요? 그럼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합니다.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서 지금 누구 찾아간다는 이게 바로 환매권 행사한 거야.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왔어 얘가. 그럼 이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요거를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했을 때 당해 환매 특약 등기가 직권 말소한다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했을 때만 그래요.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새로운 이전 등기할 때 요 특약 등기 직권 말소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요건 봅니다. 말소 등기 등기 얼마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잘못 말소 부적법 말소 밑줄 그리고 맨 밑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자꾸 밑줄처럼 해서 당사자가 자발 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133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종 등기소에 있는 갑이라는 등기관 보기 싫어. 괴롭히고 싶어. 하루에 100건씩 설정권 들고 들어갑니다. 다음날 실수했네 말소해줘 또 가져가. 매일 와 매일 그 아줌마 말소 신청 말소 신청 등교관이 지쳤어. 제발 오지 마라. 그래도 거절 못하니까 오면 어떨 거야. 괴롭지? 그럼 말소가 부적법이 된 거야? 지가 자발적으로 말소해놨잖아요. 해놓고 다시 살려내라. 부적법 말소가 아닌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땐 회복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말소등기 회복하라는 것이고 아까 이거 3번 별표 해놓으시라고 해서 제3자한테 불치의 손을 입히려면 즉 회복등기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등기 실행에 대해서 보면은 단독 신청은 회복도 단독 이건 똑같이 가. 말소 회복등기는 이 절차는 같이 말소가 잘못됐으면 뭐한다고? 말소 회복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역시 신청으로 회복하면 되고 즉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단독 신청은 단독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청이냐 아니면
말소가 촉탁으로 말소했다. 그럼 잘못했으면 회복도 역시 촉탁으로 회복하고 직권으로 말소했다. 그럼 직권 말소 잘못했으면 어떻게?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야. 즉 말소등기 절차를 따라가는 거야. 회복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등기는 말소등기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줄칠 거는 1번 등기 형식에서 전부 말소해본 주등기다. 거기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등기 전부 밑줄 치고 밑 두 번째 주에 주등기로. 그 다음에 2번에 등기상 일부가 잘못됐으면 회복할 때는 일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첫 번째 끝에 부기등기로. 전부 말소해본 주등기 형식 일부 말소해본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말소 회복등기 효력은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 종전과 동일한 효력을 회복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지? 종전과 동일한 이렇게 지웠나? 어디? 예, 종전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내용을 끝냅니다. 자, 오늘 자 프린트물 보면서 오늘 공부한 게 뭔가 한번 점검하고 제가 여기 다른 건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더 이상 주진 않았어요. 많으면 힘드니까. 자, 그럼 아까 거기 밑까지 아직 채워놓지 않은 게 있네. 3페이지 프린트물 말승기와 말승회복등기. 자, 말소등기에서 아까 전부 고치라겠지? 실수로 제가 채워넣어주다가 제가 실수했어요. 전부가 부적합한 경우 항상 주등기로 해야 되며 말소등기, 말소등기 할 수 없고 말소회복등기로 해야 된다. 말소회복등기 등기 전부등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했을 때 회복시킬 목적으로 한 등기인데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했습니다. 회복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제 답을 찾으는 거 그렇게 돼. 시험에 단골로 나온 지문이야. 알았어요?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회복등기 신청할 수 없다. 빨리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등기 형식 전부 말소해보면 어떻게 하라 했지? 전부 말소해보 무슨 등기? 주등기. 일부 말소해보면 뭐로 한다? 부기등기. 그 다음 맨 밑에 이해관계인의 손해 판단할 때 아까 말소 회복등기십니까? 말소등기십니까? 이해관계인 따질 때. 회복등기 시작했지. 그건 이제 기억나주고는 말소등기시가 아니라 원제다? 회복등기시다.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그 바로 위에 말소 회복등기 상대방이 누구냐?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 상대방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 여기까지 알아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A 소유 부동산 B한테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 그럼 어디에 나왔어 이거? 자 갑구에는 소유자 누구야? A로 돼 있어. 근데 을구에 가면 뭐가 나왔어 여기에? 저당권자 나왔지? 을구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설정돼서 이게 잘못 말소했어. 서류 위주에서 말소했든 부적법 말소했어. A의 서류가 들어가 말소했단 말.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2번 1번 저당권 말소 지워버린다 했지 이거. 그럼 1번 저당권이 말소되면 이건 다 전체를 빨간색으로 지워버려 이렇게 전부를 지운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 A가 팔아먹었어 이거 누구한테? C한테 넘어갔다. 현재 소유한 이 제3출자 상 제3취득자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 상태. 이 상태에서 B가 보니까 자기께 말소했네? 늦게 발견했어. 그럼 얘가 누구를 상대로 회복 청구하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 소유자. 알았어요? 말소 당시 소유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 문제는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이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 중에서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자 152페이지 하나 더 보세요. 거기 기출문제도 어렵게 나와봐야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들으면 다 쉬워요. 자 보세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소등기와 설명 틀린 거 말소되는 등기 종류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됩니까 안됩니까? 안된다겠지. 1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원시후발적 원형에서 등기상의 얼마가 전부 전 핵심은 전부가 부적법 해야 됩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아까 29조 제2호 규칙 52제가 그러니까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했을 땐 당연무이 등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직권 말소.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피당고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인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즉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했어.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5번이 바로 이해, 오늘 말 들었으니까 이해 갈 겁니다.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등기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된 자. 즉, 등기가 나와 있어야 되고,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되고,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이게 이해 요건이었잖아. 기본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응용해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를 세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법무사 시험이라면 등기 한 독립된 과목으로서 30문제 이상을 보지만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12문제야. 근데 총론에서 중요한 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강론은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원리만 알고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나왔던 지문 위주로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넓히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사 시험 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해준 범위 내에서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예.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